올 시즌 또 맹프로가 생각하는 성적표는 본인의? 아, 일단은 제가 우승을 하고 나서 제가 올해 목표가 제네시스 대상이었는데 그걸 제가 따지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매기는 점수는 그래도 복귀 전이니까 그래도 90점? 에픽 드라이브 딱 잡는 순간 아 너무 편안하고 멀리 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작년부터 거리에 대한 좀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에픽 드라이브를 쓰면서 거리가 좀 더 늘었고 그래서 골프가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서 아마 또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. 한 60점? 메이저 우승도 했고 2승이라는 네, 승수도 쌓았지만 또 제가 두 번 정도 이제 마지막 날을 선두로 나섰다가 좀 우승을 놓친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일단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6년, 7년 정도 이제 계속 캘러웨이 볼을 쓰고 있었는데 해마다 계속 발전되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더 믿음이 생기고 또 크롬소프트 X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소프트한 볼보다는 좀 딱딱한 볼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 딱 사이를 잘 지키고 있는 볼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올해 성적표 매긴다면 80점? 60타 쳤을 때 채를 이렇게 휘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공을 쳐도 막 똑바로 가고 많이 나가서 어프로치도 짧게 하고 이 클럽에 대해서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확실히 60타 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.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겠구나. 그런 믿음이 생겨요, 선수로서. 제가 우승 찬스도 굉장히 많이 왔고 올해 챔피언조도 굉장히 자주 들어갔는데 놓쳤던 대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또 더 채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목표로 80점 정도? 일관성이 좋아야 타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클럽에 대해서 티샷이나 뭐 에픽 드라이버를 쳤을 때 되게 굳이 일관성 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플레이했던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정말 많이 잘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계속 잘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1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되는 80점. 것 같아요. 네. 캘러웨이는 모두 여자 선수들이 쓰고 싶어 하는 클럽이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채였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리고 믿음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사실 올해 우승을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해가지고 뭐 몇 승을 더 하는 걸 목표로 이제 하반기를 준비했는데 뭐 스윙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간 하반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40점이 적당한 것 같아요. 사실 에픽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에픽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1승하고 1승한 건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우승한 거에 비해는 막 그렇게 성적이 엄청 좋진 않았어요. 그래도 첫 승이 목표였던 만큼 한 7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캘러웨이를 쓰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약간 완벽한 그러니까 항상 발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